오늘은 전통사랑 이웃사촌 우리 것 사랑하시고 직접 체험하고 계신 안용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안용희님 평소에 예. 보통 우리가 뭐 우리 것 이것이 우리 것이요 또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막 그러는데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네. 뭐 이렇게 이제 그 아버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판소리 쪽을 이렇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게 그 뭐 수군가라든가 흥보라든가 이런 걸 듣고 좀 어렸을 때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소리 쪽으로 좀 아마 그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아 판소리가 먼저 어릴 때부터 좀 기억이 됐군요. 예. 예, 예. 아, 우리 안영희님 고향은 어느 쪽이셨어요? 전라남도 함평입니다. 아, 판소리 좋아하셨던 분이라니까 함평하면은 우리 판소리하고 연관된 단가하고 연관된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호남가의 첫 소리 첫 구절에 나온다는 그 함평이 함평 천지가 아마 거기서 뭐 함평 천지 뜻은 모르겠지만은 함평 천지부터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예. 아 근데 함평 천지 가지고 제가 글도 쓴 적 있습니다만은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다함자에다가 이제 평화 평안할 평자 예. 함평이 뜻을 보니까는 다 평화롭고 다 평안하고 그런 네. 뜻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함평천지 그러면 이 천지가 함평으로 해서 다 평화롭고 다 평안했으면 하는 예. 그런 큰 뜻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호남과 맨 머리에 오는 이유가 그거 아닌가. 아, 예. 예. 함평이 그래서 새로운 현대에 와서 새로운 또 전통이 하나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하여간 함평 그러면은 예. 나비축제 예, 그게 정말 유명한 것 같고 가을쯤에는 국화 축제가 또 굉장히 또 유명하게 아마 치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나비 한평 나비들 예, 예. 현장에서 직접 가서 보시고 좀 예, 그러셨죠. 예, 예. 많이 보고 또 우리 지역의 고향 분들이 선후배 분들이 나비를 직접 기르고 이렇습니다. 저 사실은 그래요. 고향에 이제 가을 오니까 예. 또 이제 국화로 아주 한평이 또 노랗게 또 빨갛게 예. 막 덮이겠네요 이제요. 예. 예, 예. 그래요. 그 우리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시면은 어때요? 예. 그 우리 안용희님이 생각하는 우리 것이 판소리가 나왔는데 예. 판소리 말고 또 아 이런 게 우리 것 아니냐 하고 그런 우리 것은 어떤 게 좀 생각나세요? 글쎄 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봤던 것들은 농악 같은 거, 예.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아마 연극 같이 이렇게 그 펼쳐졌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도. 생각나고 그러네요 보니까 예. 연극처럼 예, 예, 예. 아, 그 마당놀이 같은 그런 아, 형태 아, 예. 그 고향에서 농악패들 마을 돌고 그런 것도 좀 보셨어요? 예 봤죠. 근데 그 거기에 그 역할들이 다 있더만요. 뭐 양반 뭐 이렇게 하고 뭐 초롱이 보수 막 나오고 뭐 이렇게 하여간 역할들이 주어져 가지고 참 재밌게 봤습니다. 집안에서 혹시 농악패 같이 해서 무슨 역할을 한 역할을 맡고 그런 분이나 악사나 풍물 제비나 그런 분들 있었어요? 다 집안 어르신들이니까요. 저희 고향이 또 그 한평 오랴 애동이라고 네. 그 안씨들이 그렇게 집성촌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집안 식구들이 뭐 네. 이렇게 농악패를 다 이렇게 네. 하셔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안씨 집성촌이니까는 그냥 하다 보면은 서로 삼촌 조카 초삼촌 네. 그렇죠. 예. 누님 동생 예, 예, 사촌 누님들 예, 예. 수루하니 막 그렇게 얼클어지고 그러겠네요. 예, 예, 예. 그럼 몇 호나 서로 어울려 살았어요? 거기가 뭐 한 몇백 호 정도는 굉장히 큰 동네였어요. 그래요. 예, 예. 아, 그 한평에 우리 그 안영희님 동네에서 좀 괜찮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 나오셨어요? 우리 이제 교육감 뭐 아, 지금 말씀드리면 네. 교육감 하셨던 분들, 아이고 그러죠. 예. 교육자들이, 예, 교육자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예. 아, 그 뒤로도 친구분이나 동기분들 중에서 그렇게 교육자, 예, 교육자 쪽으로 많이들 나오시더라고요. 아까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이제 아까 우리 전통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이제 고향의 그런 전통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안영희님이 직접 체험해봐야 되겠다 도전했던 그런 전통들 우리 전통 문화 예. 그건 어떤 게 좀 있었어? 우리 것 나는 이거 하나 한번 체험해봐야 되겠다. 예. 저는 이제 장군을 좀 배우고 싶은데 아직 한번 해보니까는 이게 참 어려운 하여간 장구 치는 게 듣기는 참 쉬운 뭐 이렇게 쉽게 봤는데 이렇게 쳐보니까는 쉬운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건
뭐 기능적인 것이 그런지 몰라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이 기능인 것 같아요. 장구는 좀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좀 장구는 만지고 쳐보셨던 거죠? 어렸을 때 이제 그 집에서 아버지 계실 때 북이 있어서 장단은 모르고 무슨 장단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북장단은 쳐봤었죠. 어렸을 때. 네. 그게 지금 보니까는 그 중머리인가요? 그 가락 같아요. 열두 가락 치는 게. 예. 맞아요. 장구를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뭐 싸먹싸먹 그렇게 장구도 좀 만지고 그런 시간 갖고 있지 않나요? 예예예. 예. 지금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어차피 그 연습들 안 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도로 새제비 도로 새장단 가야 되고 배울 그렇죠? 때만 기억나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우리들을 우리 전통 그 체험하는데 좀 예. 문제 같아요. 예. 그게 조금 더 숙성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그럼 우리 안영희님은 어때요? 그 장고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져는 보신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소리 체험도 좀 해보시나요? 예, 지금 뭐 단가라든가 뭐 이렇게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소리는 평소에 저 가요는 마이크 잡고 좀 잘하신 편이었어요, 어때요? 그렇죠, 좀 부른다고는 하는데 근데 막상 또 소리를 배워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예. 그래도 우리 소리 판소리라든가 또 그 남도 또 민요도 좀 배워오시고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그런 소리 배우면서 즐거움은 어떤 거든가요, 좀? 굉장히 흥겹죠. 흥겹고 저는 이제 등산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산에 가면서 이제 산에 다니면서 그걸 흥얼흥얼 이게 하는 게 즐거워요. 산행을 하면서 가끔 노래를 부를 정도면은 예. 그래도 나름. 표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듣는 분들이 주변에 보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소리를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소리를 내 질러 봐야 되는데 예, 그래도 뭐 어디 뭐 도봉산이나 뭐 아차산이나 전부 다들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소리 질러볼 공간이 없긴 없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게 좀 으슥한 데 들어가면 등산 로 이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소리 질르면 다 또 들리니까 한번 원 없이 한번 질러보고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그 산에서 좀 그래도 흥얼흥얼 할 정도면은 어때요? 그냥 올라가면서 그렇게 흥얼흥얼 하나요? 어떤 아니, 식으로 보세요? 자리 이제 잡아서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습 좀 하고 그러죠. 그렇게 연습을 하셨군요. 예. 그때 주로 많이 불렀던 곡들은 어떤 곡을 부르셨어요? 뭐 이제 뭐 호남가, 뭐 사철가, 단가 쪽하고 뭐 민요 쪽 이렇게 좀 불러보죠. 흥타령 뭐 이렇게 좀 배운 거. 예. 그 남도 흥타령이라는 것도 조금은 전문적인 민요로 듣고 있습니다만, 예. 그 우리 안영희님이 남도 흥타령 맛보니까 어때요? 다른 민요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든가 그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사도 가사지만은. 하여간 너무 그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가락이라 그게 와 닿는 게 또 달라 남다르더라고요. 네. 예. 직접 이제 배워서 이렇게 불러 보니까 너무 하여간 좀 내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도 있구나 듣기만 했던 건데 부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우리 육자백이나 흥타령 이런 어지간한 일반인들은 사실은 배울 수 있는 그 기회가 흔치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래도 복 받으셨네요. 그 예, 육자비 흥타령 예. 그래도 좀 따라 배우고 부르신다는 예,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육자비 흥타령에서 좀 애창해서 부르던 그런 첫머리는 어떤 거에 생각나세요? 뭐 국화 밑에 그 예. 술을 담고 국화 밑에다 술을 담고 예. 그 노래 참 너무 좋았어요. 그 가사도 예, 가사가 좋고 예. 예. 그래서 그 노래를 자주 이렇게 부르고 다닙니다. 어때요? 주변 분들한테 이런 체험하고 우리 걸 한번 배워보는 것에 대해서 주변 분들한테 좀 권해도 보고 좀 그러나요? 어떠세요? 예, 예, 그렇죠. 주변 분들이 보고 우리 안영희님 소리하는 거 보고는 반응은 어때요? 근데 이제 뭐 조금 배우기는 배웠는데 네. 실질적으로 남 앞에서 드러내놓고 네. 부를 만한 그런 아직 재주는 없고요. 저번에 이제 우리 이제 동호인들끼리 한번 모였을 때 술 한잔 마시면서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사철가와 호남가를 불렀더니 일단 가사는 다 아니까. 근데 그분들이야 이제 뭐 이렇게 들어볼 기회가 없으신 분들인데 괜찮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불러줬더니 한강에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셨군요. 완창을 했습니다. 조금. 완창을 일단 예, 하셨군요. 예, 예. 사철가하고 예, 호남가. 호남가로요. 예, 예. 아이 그럼 여기서 호남가 조금만 한번 불러보세요. 예. 그 고향이 먼저 나오는 예. 우리 안영희님 고향 한평이 먼저 나오는 예. 예. 우리 저 호남가 단가 잠깐만 한번 예. 듣겠습니다. 얼씨구 한평천지 늙은 몸이 강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도드내는 보성에 비쳐 있고 오산의 아침 만개 영암을 흘러 있네 대인어신 우리 성군 예약을 장흥언이 삼태육경우 순천심이요 방백수령우 진안군이라 고창성에 높이 앉아 나주 풍경 바라보니 만창 운봉 높이 솟아 층층한 익산이요 백리 담양 흐르는 물은 구부구부 망경인 예예 오늘 구학사랑 이웃사촌 우리 안영혜님하고 같이 우리 전통 사랑 이야기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주변 분들한테 우리 것이 좋은데 한번 체험을 해보면 더 좋은데 한번 한 말씀만 좀 추천을 좀 해줘 보세요 한번.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거는 자꾸 들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듣는 기회가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좀 많이 이렇게 예, 좀 우리 것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네. 우리 전통 사랑 이웃사촌 우리 것 사랑하시는 안영희님하고 얘기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것 길이 두루두루 예,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